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? 어명이라 밀고 들어오기에. 제게 불행한 일이 닥쳐 부모님께 심려 끼쳐드렸습니다. 하나,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, 아버님. 철면 피가 따라왔구나. 헌혈 이것에 눈에 띄지 않도록 잘 단속하시오. 예, 그래야지요. 낮이고 밤이고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. 서방님, 어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? 완고한 부모를 의식해서였을까? 남편은 1년여 만에 돌아온 김 씨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는데. 서방님, 여기 넣었지? 속히 돌아오고 싶었습니다.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있었던 일을 없던 것으로 지을 수도 없는 노란 부부의 혐을 이어간다는 건 힘들지 않겠소?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도저히 저를... 나도 사대요. 허면 헌이라도 키우면서 살게 해주십시오. 자식의 앞길을 막겠다는 것이요. 실제란 여인의 자식은 과치게 등용할 수 없음을 모르고. 하면 소첩은 무엇을 붙들고 살란 말입니까? 수천이 박이역까지 끌려가 능욕을 당하면서도 서방님과 혼인을 생각해서. 반드시 꼭 그래야만 했어. 그 능욕을 당하고도 살고 싶었어. 그러지 말아야 했어. 나와 헌이를 생각했다면